사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가족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면 이 목까지 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목까지 차다 보면 우리가 지식되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요,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입니다. 까칠하게 사는 방법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방송이 끝나면 헤어지죠. 하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나하고 같이 하는 존재는 바로 나예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나는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습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귀한 존재. 로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나르시즘인 거고, 그 건강한 나르시즘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드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SC의 법칙이에요.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도 가치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감정, 불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SC의 법칙이 뭐냐면요, Stop, Control, Escape 혹은 이제 Expression인데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는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사실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다운타임이라 그럽니다. 내가 무언가에 흥분되고 내가 분노하고 우울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덜 건강한가,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바로 나를 화나게 했어? 그냥 공격하는, 그것을 이제 리액티브, 반응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반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조금 노이로제라 그러고요. 아,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많아요. 그럴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자는 거죠. 요즘에 그 명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호흡법의 가장 기초가 일단 그 생각을 멈추고 자기가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자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C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SC의 법칙이 필요한 것이 감정 중에서 분노입니다. 적절한 분노는 내가 나를 그 방어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발전되고 성장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못하면은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화가 났을 때 스톱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것만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를 못 참겠다는 분들한테 이제 상담 때 어떤 숙제를 내드리냐 하면은요, 화가 났을 때 본인이 하시는 얘기를 녹음해서 들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본인도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세요. 내가 왜 화가 났고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만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습니다. 이 언어적인 폭력은요, 신체적인 폭력보다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자녀 관계에도 야, 내가 왜 너를 낳는지 모르겠다.
직장에서도 야 이거를 그 리포트라고 해야 하니 우리 집 개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그 상처는 50년, 70년이 갑니다. 그리고 감정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칭찬하고 존중하면은 상대도 나를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면은요 두고 보자 해서 언제든지 다시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는 내가 상대한테 왜 화가 났고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상대의 입장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바로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천천히 하시고 작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상태가 이걸 거꾸로 해요. 긍정적인 감정 칭찬은 안 해요. 그냥 욕만 해요. 그리고 분노에 마지나서는 하루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이상 화내시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 지금 내가 화를 표현했다가는 내가 상대를 무시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다스리신 후 23시간 57분 후에 3분만 화를 내시고 잊으시라는 건데요. 정말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 빼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왜 나이 들어가 갈수록 그렇게 화가 나는 게 많은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정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이 들어갈수록 이 분노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다. 근데 흥미로운 게 그건 후회되지 않은 1년은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 때까지 즉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는 살아온 모든 것들이 후회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그럴 때는 이 되감기도 있고 빨리 감기도 있지만 인생에는 되감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과거의 실수, 과거의 무게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져야 되고 내가 한 실수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웃어넘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잠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잠자려고 누우면은 오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할지 하루 종일 자기가 한 것을 그 되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우리가 나에 대한 칭찬도 참 그 안 하고요. 남에 대한 칭찬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실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나 빼놓고 남들은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는 그것을 이제 저는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이라 그랬는데요. 정신과적으로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에 걸리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나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난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정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고 가장 심각한 정신적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자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자기를 비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더 못했던 애들이 그냥 TV 나와서 매스컴에서 막 성공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비하하시는 분이 많은데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저를 찾아오셔서 그 처음에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데요. 결국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인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100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되고 이 인간관계도 100점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100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좋아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의 특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90명이 나를 좋아하고 10명이 나를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짬뽕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해도 나보고 저거 내숭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듯이 상대도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요, 50점을 만점으로 하면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꿉니다. 사주하고 팔자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사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 월, 일시니까 그것은 못 바꾸지만은 팔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나사 우주인이 된 조니 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그 가정폭력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쓰면 바로 경찰이 오죠. 근데 경찰이 왔는데도 계속 아버지가 그 폭력을 쓰니까 경찰이 총을 쏴서 이 조니 킴이 8살 때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그 할렘가에서 자랐는데도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그다음에 의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됐는데 이 조니 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또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왜 생일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 생일날 누가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화내시지 마시고요, 내가 기억하시라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6주마다, 위벽은 5일마다 바뀌어서 1년에 우리 몸의 98%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뇌도요, 예전에는 25살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론이었는데 뇌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죽는 날까지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도 그 아주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근육처럼 훈련시키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이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잘 쳤고요, 처칠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처칠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유머러스하게 자기의 우울증에다 이제 검은 개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면은 또 내 검은 개가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 검은 개가 찾아올 때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건데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또 오늘의 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위기,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집에서 가장 구박받을 게 휴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소파 위에서 그 이 TV 리모컨만 갖고 껌뻑껌뻑 하면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뇌에서 자기가 들은 정보를 다른 뇌세포에 그 전달해 주지 않는 세포를 소파 위에 감자세포라 그러는데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이런 소파 위에 감자세포는 바로 도태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속담에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윈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냐. 자기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과 융통성을 활용해서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까칠하게 나이 드는 법,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SC의 법칙,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인생에는 되감기는 없다.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50점의 만점인 법칙.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마음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존재 중에서 내가 왜 나로 태어났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의미를 고민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능력을 끊임없이 자신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주면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뇌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의 센터에서 그 분비가 되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없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의미와 희망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도 그 해보니까는요. 이 몸에 좋은 음식은요. 정말 그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경영도 매 순간 노력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돈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그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데 이 마음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마음도 삼치세끼를 이제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내 마음에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상담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어느 날 내가 내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내 아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은 핸드폰을 보든지 뭐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랬는데 그날은 아내의 눈을 보고 얘기를 들어줬더니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아 아내한테 내가 5분만 투자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행복해 하면은 나한테 5분만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한테 5분을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 세상은 그대로고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세상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분노, 불안, 우울이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정신과 의학재단인 매닝거 재단에서 한 건데 첫째는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만 또 땅을 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파괴적으로 아니라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는 그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라 그랬는데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과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그 남을 주는 것에는
인색해 하시고 내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를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것을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것을 명나라인 학자인 최선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제 삶의 목표인데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되겠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남한테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일을 당하면은 단호하고 결단성 있게, 평소에는 맑고 잠잠하게, 뜻을 이루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담담하게, 뜻을 못 이루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